주말이어서 이제 장을 좀 보러 가려고 합니다. 먹을 게 또 떨어졌기 때문에. 근데 다른 것보다 지금 저희의 간식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라면하고 그냥 일반 마트 말고 중국 마트를 갈 예정입니다. 일반 여기 캐나다 슈퍼마켓에 없는 그런 제품을 사러 갈 때 가는 곳인데, 네, 아무튼 지금 날씨가 조금 흐리긴 한데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춥다. 저기 또 오늘도 시위하네. 아, 저쪽을 지나서 가야 되는데요. 아니, 이제 날씨가 할리팩스도 한국보다 조금 더 추워진 것 같아요, 약간. 저 우중충하지요. 과연 오늘 고양이를 볼 수 있을까? 지난번에 만난 고양이. 난 간택당했어. 바구니가 필요합니다. 굉장히 클래식한 과자를 좋아하시네요. 맛있지? 냉동 쪽 만두. 그러게, 확실히 이게 맛있긴 해. 비비고. 처음 보는 제품이 엄청 많아요. 이건 어디 건 줄 알아?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뭐 진짜 다양하게 와. 절대 빠질 수 없는 라면 코너. 사람이 많아. 근데 캐셔는 별로 없어. 업로드가 요즘에 좀 뜸했잖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여기서 공부를 새로 하기로 결심을 하고 이제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래야지 이번에 이제 지원을 하면은 내년에 입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원 관련돼가지고 서류 준비하고 또 이제 서류를 제출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있었단 말이죠. 또 그리고 그 한 과정에서 굉장히 또 흥미로운 그런 거를 발견했어요. 딱 그 기간 자체도 굉장히 길고, 물론 이제 서류를 금방 다 제출을 해가지고 그 자리를 확보 하면은 제일 좋겠지만, 또 안 그런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제가 지원한 그 학교 같은 경우에는 서류를 이렇게 뭐 따로따로 제출을 해도 되더라고요. 서류 몇 가지를 냈고, 지금 마지막 한 가지 서류는 영어 관련 시험인데, 이거는 이제 다음 달에 제가 시험을 볼 거기 때문에 그 시험 결과를 가지고 이제 또 제출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한 달 동안 되게 영어 공부에 지금 매진을 하고 있고, 또 오랜만에 이제 영어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안 쓰던 뇌를 또 쓰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야. 예, 우리가 일상이나 직업적으로 쓰는 영어랑 또 그리고 학문적인 영어는 다르니까 갑자기 하려니 머리가 좀 아픈. 어때? 늦가기 공부의 느낌? 서른 살이 넘어가지고 공부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오랜만에 이렇게 또 학생 생활을 하게 됐는데, 또 재밌기도 하면서 약간 피곤하기도 하면서 최선을 다해야죠, 뭐. 나는 내가 공부를 하고 싶다. 공부하고 싶어, 오빠는? 전에 하고 싶어 했던 거 같은 거, 그러니까 뭐 목수일이라든지 그런 거 관련 이제 건축 전문적으로 해가지고 좀 배워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일단 제가 먼저 공부하고 나중에 하세요. 그러니까 재밌게 하세요. 그래서 저보다 근데 더 늦게 막 하시는 분들도 막 있단 말이에요. 40 넘어서, 50대 넘어서 막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새로 어떤 정보를 습득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느릴 수도 있고 막 그런데, 근데 오히려 20대들보다 더 열심히 하시는 것 같고, 본인 진짜 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강하고 그런 열정이 있다면은 제가 나이랑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또 영상 관련해서도 굉장히 고민이었어요. 어떤 콘텐츠를 해야지 조금 만족스러운 그런 정보들, 그리고 어떤 그런 얘기들을 잘 풀어낼 수 있을까 나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마다 남편하고 이제 어떤 토픽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도 서로 이제 요건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 요건 별로인 것 같은데, 서로의 그런 의견이 다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약간 스트레스를 받았었던 것 같아. 솔직히 마음 편하게 뭐 와이프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또 경제 관련에 대한 이야기들은 핵심적인 부분들은 저 나름대로는 이제 말씀을 다 드린 상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도 사실 주식을 지금 쉬고 있는 중인데, 이 너무 주식에만 매몰이 되면은, 그리고 매일같이 그거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확실히 정신이 피폐해져요. 그래서 지금 잠깐 저도 쉬는 타임을 가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번 한 달간 굉장히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머리를 많이 굴리는 한 달이었고, 아 그리고 이제 가끔가다 정말 말도 안 되게 막 악플을 다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뭔가 저희에게 조언해 주시는 것들, 그런 거는 되게 좀 귀담아 들으려고 하는데, 그 왜 정말 맥락 없이 그냥 안 좋은 부정적인 글들을 쓰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단 말이죠. 그런데도 되게 많이 마음의 상처를 입더라고요. 또 그런 걸 관리하면서 지치기도 했겠죠. 하여튼 한 달간 좀 안 보면서 조금 최대한 어떤 컨텐츠를 잘 하면 좋을까 약간 고민하는 한 달이었다.
저희는 티멀튼스에서 커피를 사들고 좀 즐기려고 나왔고요. 날씨가 선선하다 보니까 따뜻한 커피를 마시게 되네요. 원래 아를 맨날 마시다가 이제 따뜻한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아 마시면 그냥 얼어 죽겠다. 그러니까 아까 장 보면서 또 이제 얘기했던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또 조금 더 추가를 하자면 그냥 생활 영어는 괜찮지만 컬리지에서 아니면 대학교에서 이렇게 공부할 때 필요한 영어는 또 약간 조금 더 아카데믹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걸 조금 보충을 하려고 지금 어학원은 다니고 있고 맨날 진짜 에세이 쓰고 맨날 리딩 리스닝 막 강연 듣는 거 막 다 노테이킹 하면서 내가 몰랐던 단어도 다시 배우고 그리고 또 스피킹 연습하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건 되게 빡세게 또 아침부터 하고 있거든요. 확실히 어렸을 때 공부했던 그런 게 기억이 많이 나가지고 약간 다행이다 이런 생각도 하면서 중학교 3학년 이제 끝내고 고등학교 생활을 이제 해외에서 했는데 그때 배운 영어가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까지 쓰고 있는 그 영어란 말이야. 기초를 그때 쌓은 거지. 근데 또 아쉬운 점은 그런 거야. 조금 더 어렸을 때 했으면은 뭔가 배워서 하는 영어가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어린애들이 언어 배울 때처럼 그렇게 했었으면 내가 조금 더 덜 스트레스를 받을까? 라는 생각도 좀 있어.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여기도 이제 애기들 데리고 조기 유학처럼 아니면 잠깐 뭐 2년이든 3년이든 그렇게 영어 교육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잖아. 맞아. 그렇게 자녀들하고 많이 오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개인적으로 또 다시 이렇게 영어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언어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하는 게 좋긴 하다라는 좀 약간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있고 다음 달에 시험을 보는데 IELTS 시험을 제가 등록을 해놨거든요. 한 달 동안 진짜 빡세게 지금 혼자서 독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은 다 컴퓨터 베이스란 말이야. 특성이 좀 떨어지겠네. 엄청 떨어지는 거야. 이게 집중이 잘 안 되는 거야. 그런 부분에서 조금 연습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도 뭔가 재밌긴 재밌어. 오랜만에 또 공부를 그럼. 약간 뭔가 압박 속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여유가 좀 있는 상태에서 하니까 재밌는 것 같아. 옛날 같은 경우는 뭔가 빨리 이 점수를 도달해야 돼가지고 막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단 말이지. 근데 지금은 그건 아니고 어쨌든 좀 시간을 텀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조금 더 재밌다고 해야 되나? 네, 그리고 과거의 공부 같은 경우에는 뭐 대학교도 그렇고 고등학교 때도 그랬겠지만 어떤 특정 대학을 가기 위해서 혹은 대학교 마치고 어느 기업체 내가 원하는 이제 그런 곳에 취직이 잘 되려는 자연스럽게 뭔가 내 취향보다는 꼭 해야만 하는 약간 그런 넘어야 되는 장벽처럼 느껴지니까 더 어려웠을 거야. 근데 지금 같이 영어를 공부하게 되면은 이거는 장벽이라기보다는 나의 어떤 기호와 취향에 맞춰서 내가 명확히 가고 싶은 나만의 목표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좋은 거지. 그래서 뭐든지 공부를 하는데 약간 목적이 있는 게 중요한 것 같긴 해. 특히 우리나라의 그런 취업 형태를 봤을 때 뭐 내가 이 대기업을 갈지 저 대기업을 넣을지 이런 거를 좀 약간 모호하게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게 결과적으로는 내가 무엇이 되고 싶은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 내가 좋아하는 게 뭔가에 대한 성찰이 부족하다 보니까 나도 그랬고 그래서 뭐 여기도 넣어보고 저기도 넣어보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더 압박을 갖게 되는 거야. 그냥 그 취업이라는 거 자체 하나만 너무 본 거지. 대부분 그 리스닝 자료를 테드 그 강의를 가지고 하더라고. 오. 거기 중에서 그런 게 있었어. 글로벌하게 왜 젊은이들이 이렇게 직업을 갖는데 힘들어하고 있는가. 그 사람이 말한 거는 이거야. 교육기관이 가리키는 것과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회사들이 원하는 그 스킬이 너무 다르다 이거야. 괴리가 큰 거지. 괴리가 되게 큰 거지. 그 갭이 되게 크다고 하더라고. 너무 공감해. 근데 공감하는 것 같아 나도. 우리나라만 그런 줄 알았는데 외국도 그런 거지. 다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 갭을 줄여나기 위해서 교육기관도 그런 스킬들 가리키려고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쓰일 수 있는 거. 그렇지. 그리고 회사 같은 경우도 그런 스킬들을 잘 준비할 수 있게끔 좀 정보를 많이 줘야 될 거 아니야.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그걸 또 준비를 하잖아. 근데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요즘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아직 뇌가 적응하는 중이지만 재미있다. 이렇게 약간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안녕.